안녕하세요, 마믹입니다. 냥커 대전쟁 돌아왔습니다. 이제 풍원 냥커탑도 48, 49, 50 3층밖에 안 남았네요. 아, 좀 쉬워지나 했더니 47층에서 또 고생을 해가지고, 아, 이렇게 타이밍 맞추고 이러는 게 제가 좀 힘들거든요. 48층에는 그런 거 말고 좀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스테이지였으면 좋겠어요. 자, 갑시다. 매주 열심히 걸고 그럼 얼마나 좋아. 일단 라인이 상당히 짧고 성체력은 100 메탈이네. 메탈이요? 전 메탈이 한 마리만 나올 리는 없을 것 같고, 근데 되게 약하네. 전혀 벽이 부서질 생각을 안 하는데요? 적도 죽을 생각을 안 하는 건 맞지만, 죽을 생각을 하네. 막 히트 빼게 되네. 그럼 여기서 만렙 찍고부터 어차피 메탈은 못깰 텐데 쿠비란 하나로 깰수 있게 만들어 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보죠.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느낌이 드네요. 히트백이 몇 갠지 이번에 알아보도록 하죠. 죽진 않네. 벌써 100대는 넘게 맞았을 것 같거든요. 이제 죽으니까 한 200대 정도 맞으면 금방 죽는. 그리고 아, 뭔가 깨달았어. 여기 출격 제한인가 보다. 하나 죽을 때마다 하나씩 나오는 느낌이죠? 시간 되면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. 그 정도 깨달아 주셨고, 이 뱀은 잡아봤자 별로 돈이 안 된다는 거. 뭐그 정도. 1000원 정도 되네요. 이렇게 돈이 안 되면 뱀꾼은 뭘 먹고 사나? 잠깐, 더 이상 안 나오는데요? 뭐지? 왜안 나오지? 일단 쿠비란 뽑을 돈은 있으니까. 얘는 메탈 아니죠? 메탈인 척. 저 속을 뻔했는데, 쟤 메탈 아니고 뜬정 메탈. 얘 뭐지? 원범 아니라 그냥 메탈인 것 같은데. 별거 없는데 그럼? 아이고. 밀었더니 그게 라인이 유지가 돼버리네. 라인 유지가 안될줄 알았지 나는. 아, 그렇다고 합니다. 이거 요게 다야? 그한 방에 깨지는 거 아닙니까? 이거는 누가 봐도? 뭐 있겠지, 설마. 자, 봅시다. 숨겨진 놈뭐 있는지. 없는데? 초반에 돈벌 시간도 주고. 돈으로 압박하는 스테이지들이 많았는데, 이거는 지금 벽으로만 막아놔도 누가 봐도 초반에 돈벌수 있죠? 붙여놓고, 나 요번에 크리티컬 올슐에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? 두 개나 생겼잖아. 얘네 둘은 크리티컬 올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, 뭐 어쨌든 베베나도 있고 테사란도 있고, 뭐 얘도 크리티컬 올슐에 맞잖아. 20%인가요? 30%인가 잘 모르겠는데. 그리고 나머지는 성 부실 때 요거 하나 들어가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, 쌍벽 정도도 충분히 막아줄 것 같고, 일단 혹시 하는 마음에 메탈에 강한 고양이 하나 나가 들어가죠? 메탈에 강한 고양이 어딨어? 또 정신 못 차리고 있고요. 지나갔나 봐요. 벌써 나못 보는 사이 여기 있다. 그리고 뜬적이니까 뭐 세이버. 뭐 그냥 최강 캐릭터로 일단 가는 거죠. 세이버는 또 어느 쪽에 있더라? 아, 이게 진짜 자주 쓰는 놈은 줄기찾기 해놓고 줄기찾기 버튼을 딱 눌러야겠다. 아이, 그러면 또 쓰던 놈만 쓰게 돼서. 아니야, 그러지 마. 넣지 마, 넣지 마. 세이버, 메탈. 메탈 값도 싸네, 베베나는. 뚝배기 깨주고, 뜬정 매주? 싼거 넣어도 되는데, 양산형 넣는 게, 더 좋을 수도 있는데. 그냥 비싼 놈 넣죠. 쑥 들어오면 위험한가? 좀 밀어줘야 되나? 간호사로 밀어줄까요? 아니면은 그냥 크로노스 메탈 멈추든가? 아, 메탈도 멈추네. 개사기 아니야?
미세리아 써보자. 좀 확실하게 오래 멈추는 게 더 낫죠. 원범도 아니고, 원범 아니지 너. 아 원범이네. 그럼 안으로 쑥 들어오면 어떡하죠? 어? 이건 뭐야? 떠있는 적과 메탈의 맷집이 좋고 움직임을 멈춘다. 그럼 끝난 거 아니야? 자, 요렇게 되게 어이없이 가봅시다. 그리고 요즘 갑자기 왜 나의 손에 자신이 없어져서 그런지 슬로우포가 마음에 들어. 이거는 빗나갈 수가 없거든요. 자, 나가는 순서 조심해야죠. 일단 돈 다 벌고 그 다음에 쿵 하고 나오니까, 쿵 하고 나온 다음에 발 느린 놈들 나가서 기다리다가 미세리아를 공중 막아놓고, 아 구대 머신으로 막아놓고 공중 나가고. 아 스토리도 완벽했다. 가자. 좀 너무 호급 취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, 호구 같은데 뭐 어떻게. 너무 쉬워 보이지 않나요? 스피드업도 써줄 걸 그랬나? 아 요번에는 아주 딱 두 판만 했어. 한번 구경하고 한번 깨지는 거의 신레전드급으로 속도로 깰 수 있을 것 같아요. 생각해보니까 신레전드 스테이지는 거의 한두 판에 깨지는구나. 이 풍량탑 이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긴 하네요. 신레전드 생각해보니까 신스테이지인데 와 죽도록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판은 거의 중간 보스. 기억나는 판이 신레전드에서 이건 진짜 어려웠다 기억나는 판이 그거밖에 없거든요. 지금 당장은 이렇게 도그마로 나온 판. 그런 의미에서 이건 한 판 한 판이 거의 지옥이니까 한 네다섯 판에 깨면 와 다행이다 잘 깼다 뭐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인정. 출격자 안 걸려있던 걸로 그냥 시간되면 나오시는군요. 얘 쿨도 벌어놓을까? 그럼 더 이득 아닐까요? 그렇네. 돈 버는 것보다 쿨 버는 게 더 이득이네. 쿨이 터트리지 말고 기다려 그냥. 성 두들기면 나오는 거야? 시간 되면 나오는 건가? 성 두들기면 나오는 거 맞겠죠? 일단 얘네가 범위 공격 아니겠지? 단일 공격이겠지? 하나씩 나가죠? 그러면 이 고양이들 많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모으면서 크리만 아니면 내보내면 되잖아. 발 빠른 애는 좀 참고. 미세리아도 꽤나 빠르던데. 꽤나 빠르던데. 근데 구대 머신이 둘이 겹쳐가지고 타이밍만 엇박으로 때려주면은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? 그쵸? 세이버는 나중에 뽑고. 얘는 크리래도 마른 크리지만 뭐 20%고 죽여봤자 한 놈씩 죽이니까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요? 자 요렇게 쿨을 벌어주는 거죠. 구대머신 또 나오겠네요. 쿨 짧은 거 봐. 야, 제가 한창 구대머신을 되게 애용했었는데 어느 순간 또 살짝 까먹었죠? 세리아가 앞에 있었는데 구대머신 사이에 꼈군요. 거의 안 보이죠. 이게 짝 캐릭터가 울슈르는 좀 더 커야지. 저 사이즈로 어떻게 형님들 사이 끼시려고 그래. 팔 겁나게 느린 친구 지금 나갈까? 16,000 찍고 나가죠. 아 크리는 되게 안 터지는구나. 얘는 그냥 그 뜬적이나 뚝배기 깨라고 그래야겠다. 우리는 정말 안 터지는군요. 이제 뜬정 맞죠? 고대종 아니었죠? 갑자기 헷갈리는데 머신이었죠? 몇몇 머신이었지? 설마? 야, 무슨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면 큰일이고요. 오케이 베베나 크리 좋고 구대머신을 셋을 쌓아버렸네.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? 구대머신을 셋을 쌓아버렸어요. 너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? 아 어차피 성 한참 두들겨야 나오지? 미세리아도 둘이 쌓였네? 그럼 이거
한참 두들겨 나오는 건 아니네요. 일단 야, 초반이 좀 중요해. 아, 미네 얘가. 앞에서 그냥 막 맞고 있을까봐 미네요. 세이브한테 하지만 쳐 맞아가지고 벌써 히트백 되고 히트백이 12든가요? 5든가? 기억이 잘 안 나네. 아, 뭔가 크리가 터졌는데? 야, 이거는 약간 레전드급 호구 느낌인데? 새로운 애들이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답이 명확한 느낌이고 뭔가 반전도 없는 것 같아요. 게다가 배율도 상당히 낮은데요? 내가 이런 무지막지한 캐릭터가 있을 줄 몰랐다고 말을 하는 것인가?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 전에 판들도 뭐 잡이 없던데? 캐릭터에 대해서? 레벨 50 찍고 오세요 거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전 판들도 다? 구대머신 생각을 못했나? 또 구대머신 없어도 뭐 있다고. 얘네가 라인을 미는 것도 아니고. 야, 이거는 좀 그런데? 48층은 약간 만들다가 이거 원래 제작하던 분이 만들다가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하고 후임한테 맡겨놓고 간 사이에 48층을 딴 사람이 만든 게 아닐까? 아니 이거는 너무 답이 명확하잖아. 배율을 엄청 먹게 넣은 것도 아니고 캐치 아임 많이 주네. 약간 황당한데 어쨌든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